네, 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하겠습니다. 일발장전의 든든한 기둥입니다.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모시겠습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벤트가 많아요. 미 대선 토론 이제 조금 있으면 진행이 되겠고요. 저희가 속속 속보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전달해 주도록 하겠고 오늘 밤에는 PC 물가 또 발표가 됩니다. 이렇게 지나고 나면 다음 주 금요일에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또 기다리고 있고요. 참 산 넘어 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또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확인해가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슈들은 오늘 또 저희가 종목 소개하면서 군데군데 녹여낼 것이고요. 영민 매니저, 오늘의 일발장전은 네. 뭘로 시작을 해볼까요? 어제 원달러 한율이 1395원에서 이제 출발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종가가 1385원이니까 네. 장중에 한 10원 정도 지금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온 거예요. 네. 지금 이제 강달러, 킹달러 얘기가 이제 막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당국에서는 1390원을 이제 마지노선으로 네. 어쨌든 좀 저지를 좀 하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계속 좀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시장에 보내는 이제 시그널링이죠. 네. 아무리 이제 투기적인 수급이 붙어서 이제 환율이 좀 끌어올려 주려고 해도 당국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을 해서 90원 선은 이제 방어를 하겠다. 네. 뭐 이런 의지를 이제 표명한 거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월말로 가면 갈수록 이제 수출 기업들의 이제 내고 물량이 네. 또 출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이제 조금 진정이 좀 됐거든요. 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하반기 때는 추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하락을 하지 않을까. 뭐 그랬을 때는 투자 심리가 이제 조금 살아날 수 있고 특히 중소형 성장 섹터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났을 때 그때 이제 좀 주목을 좀 할 수 있을 만한 종목. 지금은 너무 부진하고 네. 아무도 관심 없지만 아, 그래요? 네. 우리가 이제 하반기 때는 또 한 번쯤은 네.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업종. AI 의료기기 업종. 네. 작년에 정말 좀 뜨거웠었는데 올해는 이제 뭐 극심한 지금 부진을 겪고 있는데 네. AI 의료기기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루닛이라는 종목을 아. 또 오랜만에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닛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네. 우리도 한번 이제 AI가 네. 결국은 소프트웨어로 막 가질 그렇죠. 때 바이오 쪽으로 갈 때 루닛이다 했던 그 네, 루닛이죠. 맞습니다. 네, 네. 작년에 어찌 보면 이제 챗GPT가 정말 엄청난 이제 열풍을 이제 네. 불러일으키면서 작년에는 오히려 이제 반도체 기업들보다는 이 AI라는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 맞아요. 네. 굉장히 이제 주목을 좀 많이 했고 챗GPT 관련된 수혜주들과 그리고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AI 트렌드를 주도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올해는 이제 판이 많이 바뀌었죠. 네. 하드웨어 쪽에서 이제 특히 반도체 칩을 이제 제조하는 기업들이 AI 관련된 이제 대표적인 수혜주로 이제 주목을 좀 받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통을 이어받은 게 바로 이제 전기 전선 전력 인프라 네.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하반기 때는 분명히 이제 이쪽도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루닛은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뭐뭐 네. 뭐 우려했던 부분들은 충분히 이미 이제 주가에 다 조정을 좀 받았고 고점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뭐 거품이다 뭐 이런 논란들이 뭐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이제 거품에 대한 이제 우려도 충분히 이제 불식시킬 네. 수 있을 네. 만큼 네. 지금 고점 대비 65%가 지금 폭락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우리가 이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앞으로 이제 기술이 발전해 나갔을 때 특히 AI라는 이런 엄청난 이제 핵심적인 기술과 산업 현장,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필드, 이 산업 현장에서 이게 두 가지가 결합이 됐을 때 네. 가장 좀 시너지가 강한 분야가 이제 의료 쪽이라는 생각이 좀 네. 들거든요. AI가 결합된 신약 개발, 그리고 이제 AI가 결합된 영상 진단, 영상 솔루션, 네. 이쪽이 저는 이제 가장 좀 각광받는 이제 분야가 될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젠슨왕 CEO도 요번에 이제 연례 주총에서도 AI 이제 산업용 로봇, 네. 그리고 AI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좀 많이 했고, 플랫폼으로 간다, 그렇죠. 자기도. 플랫폼 소프트웨어 쪽으로 네, 이제 계속 좀 투자를 확장하겠다라는 네. 의지를 분명히 이제 피력을 했고 실제로 이제 바이오니모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AI 신약 개발 쪽에 굉장히 지금 공격적인 네. 투자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는 어찌 보면 조금 테마성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산업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많은 했잖아. 투자자들에게 알려줬고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씩 말 그대로 이제 매출이라든지 기본적인 이제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좀 따져가면서 네. 투자를 해야 되는 이제 시기로 접어들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루닛은 AI 기술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영상 진단하는 거 소위 말해서 이제 루닛 인사이트라는 이제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병리 진단하는 루닛 솔루
루닛 스코프라고 하는 이제 서비스를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좀 주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AI 기반의 이제 암 위험도를 이제 예측을 하고 형태에 맞는 이제 암 진단 개발 이제 솔루션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루닛의 이제 가장 좀 장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루닛이 이제 꿈꾸는 게 유전자 이제 전신 스크리닝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국 이제 암이라는 게 뭐 유전자라든지 세포, 단백질 이런 쪽에서 뭔가 이제 유전자 변이 그리고 변형이 발생을 하면서 이게 사실은 이제 암 세포로 진화를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사람을 이제 죽음으로 이르게 네. 하는 거기 때문에 온 몸을 그냥 이제 스크리닝을 해가지고 이런 유전자 이제 변이나 단백질의 변형 이런 것들을 미리 포착하고 그걸 이제 진단하고 그 진단에 맞는 이제 치료법을 이제 적용할 수 있게 이제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되면 이제 인간이 과연 이제 뭐 150살, 200살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진짜 암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조기에 진단하는 발견이죠. 거기 때문에 네. 그 진단과 관련된 이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혁신적인 이제 기술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다. 작년에 루닛이 주목을 받았던 게 뭐 여러 이제 뭐 학회에 나가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임상과 관련된 이제 긍정적인 네. 결과들도 있었는데 하반기 때부터 이제 주가가 좀 부러지기 시작했던 게 대규모 이제 유증을 했어요. 네. 2천억 원 이상 이제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어찌 보면 미래를 위한 이제 성장 동력 재원을 이제 확보하기 위한 이제 유증을 했는데 이게 이제 투자자분들께는 조금 이제 안 좋은 이제 악재로 이제 작용을 했고 결과론적으로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무증을 했는데 이 무증 자체도 주식 숫자가 막 늘어나 버리다 보니까 예. 이것도 이제 사실은 주가에 이제 썩 긍정적인 부양이 안 됐나요? 반영이 예. 이제 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유무상증자를 통해서 뭐 주주 친화 정책이라든지 재무적인 이제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이미 주가에 이제 녹아 들어갔고 이제 앞으로를 향해 갈 수 있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볼파라라고 하는 뉴질랜드의 네. 또 특히 유방암 이제 조기 진단 이제 그 서비스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볼파라를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인수를 완료했는데 이게 네. 과연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냐면 실제로 이제 루닛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 이제 진출을 좀 하려고 하는데 미국의 네트워크가 아무래도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네. 그 네트워크를 보완하기 위한 이제 방법으로 뉴질랜드 이제 볼파라라고 하는 이제 기업을 인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볼파라는 지금 미국 현지 병원을 중심으로 무려 이제 2천 개가 넘는 이제 네트워크를 미리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루닛의 미국 진출을 뭐 시간으로 따져봤을 때는 거의 5년 이상 앞당겼다 네. 이렇게 이제 지금 평가를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볼파라와 관련된 이제 인수 합병 절차가 모든 게 이제 다 마무리가 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시너지 그리고 이제 국내 쪽에 있어서는 비교별 매출이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기 시작하면서 네.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제 투자자의 이제 기대치를 좀 충족시키는 이제 단계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기대가 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외적인 부분들이 지금 다 바뀌어가고 있는 단계고 특히나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이제 병원 가면은 어디 부러져서 가고 네. 혹은 뭐 뭔가 몸에 이상이 생겨서 가면 일단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네. 그다음에 조직 검사하고 MRI,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사실상 이제 전부 다 이제 병행을 좀 하면서 폐암이라든지 유방암과 관련된 이제 조기 진단 이제 기술력을 그렇습니다. 확보하고 네. 있는 기업이 이제 루닛이라고 이제 평가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병리 진단 쪽에 있어서 특히 면역 항암제의 이제 바이오마커 이 시장도 이제 루닛이 이제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핵심적인 기술력과 글로벌 탑 수준의 임상 병리 조기 진단과 관련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기업으로 앞으로는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자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마 루닛 현재까지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작년에 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인기 높아서 좋았어요. 10배가 네. 10배가 네. 넘게 이제 급등을 네.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강력하게 네. 이제 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루닛 노래를 불렀고 뭐 저희 전문가들도 작년 하반기 때 이 의료기기 영상 진단 관련된 네, 기업 때문에 재미를 네. 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8월, 9월 넘어서면서부터 14만 원 고점을 찍고 지금 4만 6천 원까지 빠져 있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굉장히 낙폭도 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또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반기 때는 이제 환율이 어느 정도 조금 하락을 좀 하게 될 네. 거고 위험 자산에 대한 이제 선호 심리 특히나 또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또 굉장히 올해 또 상반기도 못 갔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한다라고 하면 루닛 같은 기업들은 뭐 올해 지금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마지막 거래일 날 하반기를 좀 대비하는 조금 긴 안목으로 이제 본다라고 네. 했을 때 충분히 우리가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46,500원 정도의 신규 진입을 좀 해보고요. 일단 1차 목표 가격은 55,000원 정도 이제 뭐 단기관점으로 일단 55,000원 이제 말씀드린 네. 거고 증권가에서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10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가격에서 10만 원은 조금 멀어 보이기 때문에 네.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55,000원 정도의 목표가 제시를 좀 해드리고 손절가를 지금 되게 짧게 잡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 이 자리에서 또 하단을 깨고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이 좀 진행된다라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추세적인 흐름이 이제 돌려내는 에너지가 좀 약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전에 지금 한 이번 주에 만들었던 44,000원 정도 저점을 제가 굉장히 짧게 손절가를 좀 네, 잡았으니까요. 요 자리가 네. 네. 요 자리 깨지면은 빠르게 그냥 손절했다가 다시 좀 추이를 보면서 재접근한다라는 이제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손절가도 좀 꼭 좀 참고하셔가지고 루닛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루닛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 뭐 MRI, CT 같은 거 하면 방사선 외과 선생님들이 잘 해석도 하시지만 만에 하나 그걸 AI가 좀 더 해준다면 그렇죠. 네, 또 전신 스캐닝을 AI가 해준다면 더 조기에 발견할 수 네. 있지 않을까.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는 딱 그런 회사이긴 해서 이제 우리 네. 루닛 인기도 많았었는데 주노매니저 이 AI 네. 서비스, AI 소프트웨어가 네. 갑자기 이제 후순위로 완전히 밀려버렸어요. 근데 지금 네. 돌아 반도체 왔고 전력 인프라 왔으니까 처음에 올랐더니 AI 서비스도 다시 한번 이제 AI 소프트웨어도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이런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결국엔 저는 이제 AI 쪽도 사실 AI의 어떤 열풍을 이끌었던 것도 ChatGPT 때문에 시작이죠. 시작을 예. 알렸기 때문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곡괭이 금방을 캐기 위한 곡괭이와 삽자루를 찾는 네. 과정에서 네. 반도체 칩을 우리가 갖고, 지금 최근에 관심을 계속 가졌던 네. 거고요. 전력기기 네. 인프라까지도 좀 상승 흐름이 네. 나아지고 있는데 다시 돌고 돌아서 AI 솔루션 또 AI 소프트웨어 기업들로 관심을 더 가질 가능성이 높고 네. 또 그리고 사실 루닛 같은 경우는 또 이제 AI 영상 진단 서비스에서 가장 대표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저걸 붙일 기업은 사실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AI 신약 개발 플랫폼 기업을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제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도 지금 이제 머크도 마찬가지고 또 화이자 모더나도 자체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개발할 네. 수밖에 없는 게 비용이 한 3조에서 신약 개발하는 과정에 3조에서 네. 6천억으로 줄어들고요. 네. 또 기간도 거의 뭐 10년 가까이 드는데 최소한 2년, 3년으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모든 제약바이오 업체 들은 AI 신약 개발 플랫폼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엔비디아, 구글, 또 아마존 같은 테크 기업들도 AI 신약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네. 특히 이제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게 엔비디아잖아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바이오 니모라는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임세션, 스타트업 기업들 지원 프로그램에 거기에 참여한 기업이 파로스 아이 바이오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바이오 니모라는 그 플랫폼을 같이 사용하고 또 AI 네. 신약 개발 관련해서 공동 개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저는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매력적인데 최근에 이제 AI 또 이제 그 의료 장비의 대표격인 루닛이 네. 조정 흐름이 나주다 보니까 같이 좀 아무런 악재가 없었었는데 네. 심하게 조정 흐름이 나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더 바이오 쪽에 또 그리고 네. 오늘 밤에 발표된 PC 지표가 좀 적당히만 잘 나와준다고 했을 네. 때는 또 바이오 쪽에 수급이 들어와지고 또 AI 신약 개발 플랫폼인 파로스 아이 바이오도 충분히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네. 관점에서 한번 탑픽으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AI가 이제는 좀 바이오 쪽으로 가는. 근데 오늘 우리 두 분의 이제 통찰력이 저도 좀 이제 공감을 하는 게 만에 하나 오늘 밤에 PC 물가, 근원 PC 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좀 2.5가 정말 나왔어요. 우리 기대대로. 그럼 바이오일 텐데 시장이 항상 뒤통수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도 약간 결다른 바이오로 가버린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막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나온 AI 결합 뭐 이런 쪽으로 간다면 네. 약간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 원칙적으로 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 작년을 우리가 이제 떠올려 보시면 네. 실제로 이제 작년에 투자 심리가 이제 굉장히 좀 이제 활발하게 이제 좀 살아 있었을 네. 때 이런 의료 AI 그다음에 영상 진단 기업들, 그다음에 신약 개발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들 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았었거든요. 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AI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반도체를 막 미친 듯이 투자를 하고 네. 그다음에 전력 전기 인프라를 막 깔고 이렇게 네. 하는 이유가 결국은 AI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돈을 벌기 위한 건데 네. 실제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AI를 활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 몇 군데나 될까? 뭐 얘기해 보면 뭐 아마존 그다음에 이제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네. AI 네. 뭐 요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 칩셋에 대한 얘기들, 전기전선 인프라에 관련된 얘기들은 결국 수많은 기업들, 테크 기업들이 이런 AI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돈을 빌기 위한 이제 상품 서비스를 이제 만들기 위한 이제 선제적인 투자라고 이제 보면
결국에는 그런 투자들이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좀 되고 네. 기술이 어느 정도 이제 성숙 단계가 진입이 좀 되면 서비스 경쟁력으로 이제 또 차별화를 이제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저는 이제 융복합 산업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그런 융복합 산업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이제 AI 기술을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분야가 바로 제약바이오. 네. 그 중에서도 신약 개발과 영상 진단 쪽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양쪽에서 방금 뭐 김준호 매니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 어저께도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D&D 파마텍이라고 하는 이제 네. 기업이 또 엔비디아의 이제 인셉션에 이제 포함이 좀 됐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장중에 이제 20% 가까이 급등을 했고 파로사이 바이오, 그다음에 뭐 신테카 바이오 이런 네. 기업들이 AI 신약 개발 솔루션을 이제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루닛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뷰노, 딥노이드, JLK 이런 네. 기업들이 AI 이제 의료 기기 영상 진단과 관련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지금 보험 비급여 수가가 이제 적용이 좀 네. 되고 각종 우리 국내 이제 병원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진출 막 이런 것들을 막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제 개선의 여지가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주목한다라고 하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금리와 관련된 이제 결국은 노이즈예요. 네. 금리가 이제 조금 인하된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조금 더 강해지면 이런 쪽도 분명히 이제 바람이 한번 불 네. 타이밍이 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 오늘 밤 PC가 떨어져서 금리 인하 기대감에 바이오다 할 때도 다 안 갈 수가 있다. 그 중에서 또 세부적으로 가는 또 테마를 네. 타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오늘은 AI를 활용한 바이오 약간 테크 쪽으로 일단 가봤고요. 바이오 관련해서 이제 루닛과 파로사이 바이오 두 가지 일발로 일단 대결을 하도록 하겠고요. 리뷰로 갈 텐데 바이오 하나가 있어서 펩트론 한번 가볼게요. 네. 준호 매니저 펩트론이었고 펩트론 아까 신약 개발에 뭐 몇 조 드는 게 한 5분의 1 가격으로 뚝 떨어진다. 맞습니다. 비만 쪽도 지금 GLP-1 열풍인데 네. 여기도 AI 좀 쓰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에이프리 바이오가 이제 상한가를 들어가고 나서 네. 그 후속주는 펩트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이 뭘 관심을 갖고 있는지가 사실 제약바이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포커싱이 돼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특히나 에이프리 바이오가 이번에 이제 사파 플랫폼에 네.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를 기술 이전을 성공을 하면서 오히려 그 다음에 펩트론이 지금 일리아 릴리 글로벌 1위에 그리고 네. 또 이제 글로벌 2위의 노보디스크와도 지금 꾸준하게 이 비만 치료제 1개월 약물 지속형 플랫폼을 계속해서 지금 이제 기술 이전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둘 중에 한 곳만 돼도 대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외에도 글로벌 빅파마 네 곳과도 또 이제 1개월 또 제형 변경 또 지속 플랫폼 관련해서 꾸준한 기술 협약 논의와 또 기술 이전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사실 시작은 D&D 파마텍이 먼저 쏘아 올렸어요. 네. D&D 파마텍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만 치료제,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D&D 파마텍이 먼저 움직이니 가장 대장격인 펩트론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네. 이 기대감 하나만으로 장중에 한 26%대 상승 흐름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늦어도 연내 안에는 그래도 글로벌 빅파마들 중에서 지금 이제 네 곳, 또 그리고 일리아 릴리 노보디스크까지 여섯 곳과 지금 같이 이제 기술 이전 논의와 기술 협업 논의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 좋은 소식이 연내에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고 특히 비만 치료제 플랫폼 관련해서는 원천 기술을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펩트론의 어떤 성장 가치는 충분히 더 있다라는 관점에서 목표가를 조금 상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랬는데도요? 네, 저랬는데 네. 약간 이 구간에서 이제 네. 시장에서 드디어 이제 펩트론의 가치가 네, 네. 증명되고 있고 딱 네. 신고가 부분대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네. 충분히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네. 보고 있어서 익절 라인대를 한번 잡아보고 익절 라인대를 한 4만 3천 원 라인대로 넉넉하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다시 한번 의미 있는 가격대인 5만 원 돌파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펩트론 볼 때마다 한번 진짜 전문가, 그러니까 바이오 쪽 선생님 모시고 GLP-1 네. 한번 우리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GLP-1 만지는 데가 몇 개입니까? 뭐 삼촌당도 아주 인벤지 다 이 당 이 비만 관련한 GLP-1이어가지고 232개 임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중에서 이제 펩트론이 좀 보니까 먼저 딱 튀어 올랐다는 펩트론이겠고요. 지금 바이오 쪽이 확실히 기대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밤 저와 함께 많은 분들이 지금 근원 PC 떨어지길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랜드스카이님이 잘 나가는 응시점에서 다음 식사 준비하는 브레이크 타입처럼 루닛도 그러기를. 그렇죠. 바이오 중에서도 AI까지 결합된 바이오가 있었고 충청도 거북이님 세포치료 분석이 AI 탑재를 고려한다면 이런 로직이라면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모멘텀이 루닛보다 클 것 같은데 전문가님들은 어떠세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한번 네. 봐주시고요. 나온 김에 지노믹 트리도 뭐 한번 뭐가 볼까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이제 뭐 굉장히 좋아요. 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은 이제 라미나 워시 이제 기술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세포 공정 자동화를 이제 선도하는 기업. 네. 이게 이제 장비 대당 단가가 이제 굉장히 좀 비쌌었는데 한 5천만 원 내외에 이제 좀 보급형 장비를 이제 네. 올해 지금 6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를 좀 할 거기 때문에 큐리옥스 네. 바이오 시스템즈도 아까 제가 루닌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논리로 네, 하반기 때 이제 분명히 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특히 이제 이 세포 치료제 시장이 올해부터 이제 굉장히 좀 커질 가능성이 좀 네. 높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뭐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제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소위 말해서 이제 CART 주사 하나 맞기 위해서 막 일본 건너가고 미국 네. 건너가고 수억 원씩 네. 이제 이 치료비가 드는 이 시장을 우리가 지금 다 뺏겼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도 경쟁력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뭐 안발셀 같은 이런 기업들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최근에는 또 이 세포와 줄기세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한 S바이오 메딕스라든지 이런 기업들까지도 이제 소개를 조금 해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세포 치료제 시장도 뭐 어쨌든 첨생법 개정안이 이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행이 될 거고 이제 이런 제도적인 이제 부분들이 좀 완화가 좀 됐을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투자가 진행이 좀 될 거예요. 네. 그랬을 경우에는 시장 자체가 이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큐리옥스 바이오스 물론 이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가 만드는 이 장비가 뭐 AI 장비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근데 이제 세포 공정 네. 이제 자동화를 이제 선도하는 이제 그런 이제 장비라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CART 치료제도 혈액 속에 있는 T 세포를 추출해 가지고 네. 그걸 이제 증폭을 해요. 증폭을 한 걸 이제 몸속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그 T 세포가 항암 이제 암을 이제 정복할 수 있게 암을 공격할 수 있게 이제 만드는 게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이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과정 자체가 전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간의 수공업 사람이 일일이 이제 진행을 좀 하던 거를 그걸 이제 네. 장비가 이제 대신하니까 굉장히 좀 빠르게 이제 진행을 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우리나라 이제 분들이 CART 주사 하나 맞으려면 특히 이제 미국에 혈액을 보냈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출하고 증폭하고 네. 다시 주사 맞는 데까지 거의 한 3, 4개월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몇 주 단위로 이제 현장에 이제 줄일 네.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공정 자동화 장비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바이오 중에서도 뭐 알테오젠 또 뭐 이런 리보셀 이런 것들은 이제 빼고요. 테크 쪽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있는 것이 진단한다거나 아니면 줄기세포 쪽 유전자 분석 네. 쪽으로 가면 결국 테크고 AI를 결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기업들 몇 개를 가고 있는데 주놈의 이제 지노믹트리도 뭐 그것도 좀 이슈가 있죠. 맞아요. 네. 암 조기 진단 관련해서 네. 지금 제조가 획득을 했고 네. 유효성을 입증했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그래도 다른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 대비해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 네. 지금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모습인데 네. 결국 이제 암 조기 진단 기술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막 코로나 때부터 네. 꾸준하게 또 이제 조기 진단 키트 관련해서 네. 기술 맞아요. 이전을 해왔던 네. 기업이다 보니까 네. 또 기술 이전도 해본 놈이 또 한다라는 관점에서 네. 사실상 뭐 ABL 바이오라든지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 또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기업들도 꾸준하게 기술 이전을 하고 있는 이런 업력과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노믹트리도 이번에 방광암 관련된 조기 진단 관련된 유효성을 입증했던 부분들 그래서 네.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방금 전에 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도 잠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뭐 이 기업은 그냥 개별적인 이슈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의 어떤 흐름과는 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어떤 이제 하반기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고 또 세포 분석 공정 솔루션 관련해서는 네. 사실상 전 세계 유일한 기업이다. 그래서 FDA에서 지금 이제 또 승인될 가능성이 굉장히 또 높고 또 그리고 이제 보급형 모델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출시했기 때문에 네. 그 실적이 올해 하반기에 반영된다고 했을 때는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오 쪽은 역시 우리나라 동학개미들이 가장 사랑하는 업종인 것 같아요. 많은 이제 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것도 모아가지고 다음 주에 하나씩 또 녹여서 여러분께 이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영민 매니저 일발 리뷰 들어갈게요. 유니셈 가보겠습니다. 네. 19일 날 유니셈 네. 일발이었습니다. 이게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최근에 뭐 엔비디아 주가도 이제 단기 조정이 조금 들어왔고 어저께 뭐 이미 시간의 시장에 반영된 것처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급락. 근데 이제 오히려 국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쪽에는 오히려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삼성전자 뭐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만 플러스. 그래도 플러스로 네. 마감을 했고 SK 하이닉스도 개파락 출발했다가 하락분 거의 다 메우면서 뭐 약보합권 정도 수준에서 마감이 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제 가이던스가
불만족스럽다 하면 상대적으로 오히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쪽은 이익에 대한 모멘텀이 저는 더 강해진다라고 보고 지금 꼭 HBM뿐만 아니라 기존의 이제 레거시 지금 계속 이제 이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제 HBM을 만들려고 하면 사실상 이제 똑같은 수량을 이제 만든다라고 했을 때 웨이퍼가 거의 한 두세 배 정도 들거든요. 왜냐면 HBM 자체가 크기 자체가 이제 기존의 D램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투자를 너무 메모리 기업들이 HBM 쪽으로만 해버리면은 D램 쪽이 오히려 이제 공급 부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가격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절대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만히 앉아서 이제 D램 공급 물량만 조절을 해도 수익성이 좋아지지 않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거든요. 여기 HBM4 되면 좋고 그렇죠. 12단 되면 좋고 거기다가 이제 HBM4와 관련된 이제 이슈들 그리고 어저께 이제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이제 놓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어제 이제 모 언론사에서 이제 기사가 하나 나온 게 한미 반도체와 삼성전자가 다시 또 협업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가능성에 대한 것도 기사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메모리 기업 중에 3등 기업이고 1등, 2등 기업을 우리나라가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 이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유니쌤도 뭐 마찬가지예요. 뭐 D램이 됐건 뭐 HBM이 됐건 어쨌든 반도체 공정에 가장 좀 핵심적일 수밖에 없는 칠러, 그다음에 이제 오염물질 제거하는 스크러버, 이런 거 이제 장비들을 이제 주력으로 이제 만드는 기업이고 지금 거의 대부분의 이제 소부장 종목들이 HBM 이제 이슈를 좀 받으면서 주가가 막 5천억 1조 넘어가는 기업들 심지어 테크잉 지금 시총이 2조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유니쌤은 여전히 지금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 때문에 시총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한 3,300억밖에 안 돼요. 워낙 이제 싸다.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인 이제 상승 여력이 좀 있다. 12,000원 목표가 말씀드렸는데 뭐 12,000원뿐만 아니라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커지기 때문에 유니쌤은 그냥 오늘도 매수 기회고 목표가도 계속 이제 좀 높여가면서 우상향 추세를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니쌤까지 갔고 일단 마이크론의 그 이슈가 우리 어젠 다 알았잖아요. 네. 시간에서 급락했던 부분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또 관련한 소부장들 어떻게 소화할지 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준호 매니저의 리뷰 자동차 쪽으로 가야 될 텐데 서현이와 갈게요. 맞습니다. 서현이와. 네. 서현이와도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는 정말 시장이 빠지고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현이와 같은 경우는 체급으로 본다고 했을 때 가장 이제 헤비급은 당연히 뭐 현대기아고 라이트 헤비급이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SA라든지 뭐 HL 만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가 이제 웰터급으로 이제 서현이와도 화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현이와는 뭐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충분히 라이트 헤비급으로 갈 수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매출이 지금 연간 분기 실적이 1조 정도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공장 증설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또 연내 또 하반기와 또 내년에 어떤 실적 성장이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지금 자동차 부품 쪽의 종목들을 뭘 사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뭐 서현이와나 화신 같은 종목들을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대차랑 이제 기아차 그리고 또 SAE 신고가 간 거에 비해서는 아직 서현이와 또 화신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제 턴 어라운드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오히려 지금 서현이와 화신은 지금도 관심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서현이와 화신, 성우하이텍, 웰터급의 이제 경쟁자 3명인데 맞습니다. 셋 다 챔피언 가능성이 있다. 네, 라이트 그런... 헤비급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중에 서현이와는 아예 체급을 올릴 수가 있다.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섞어라고 하나 더 갈 수 있다. 서현이와. 저희가 이제 자동차 쪽은 하도 분석을 많이 해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은 이제 자동차 쪽은 A부터 Z까지 다 될 겁니다. 현대 오토 에버처럼 위아까지 공조까지도 되니까 이미 여기는 저희가 한 번 더 점검을 해드렸고요. 준호 영민 매니저 TCC 스틸. 이거 한번 좀 봐야 되겠어요. 이제 트럼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또 최근에 이제 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테슬라가 자체적인 이제 4680 배터리 개발을 포기했다. 그럼 결국 대안은 뭐 우리나라 LG 엔솔이나 삼성 SDI 혹은 일본의 이제 파나소닉 뭐 그 정도이기 때문에 또 원통형 배터리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좀 주목을 좀 받았고 특히 이번 주에 테슬라 주가가 좀 심상치 않아요. 이게 제가 테슬라 차트를 잠깐 이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나스닥에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 중에 네. 유일하게 이 미국 증시 지금 나스닥 신고가 랠리에 지금 편승이 안 된 기업 이제 딱 하나 남아 있는 게 이제 테슬라. 네. 이제 아마존까지 지금 신고가 랠리고. 아, 아마존 다 갔더라고요. 네. 구글도 지금 네. 신고가 랠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뭐 다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네. 지금 테슬라 혼자만 못 가고 있다가 이번 주에 뭔가 이제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안 되는 걸 빨리 포기하는 게 네.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좀 미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내년에 이제 테슬라 모델 2 이제 출시를 앞두고 네. 어쨌든 4680 뭐 4680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금양이라는 기업이 또 배터리 또 신모델 이제 공개를 했다는 기사도 이번 주에 좀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테슬라는 배터리의 가격 자체를 이제 계속 떨어뜨려야 돼요. 네. 떨어뜨려야 자동차 가격 자체를 이제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점유율 이제 절대적인 이제 점유율 싸움에서 이제 이기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도 이제 지금 서서히 좀 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차 전지 종목들도 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양극재 기업들 아직까지 어려워요. 지금 사실 이제 양극재 이제 판가 인상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인상되기는 커녕 지금 오히려 더 떨어지고 네. 있는 그런 추세고 광물 가격도 이제 좀 막 떨어지고 있고 이제 그런 아직 악재성 이슈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개별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CNT 도전제라든지 뭐 네. 실리콘 응극제, 그 다음에 이런 이제 4680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이제 대표적인 수혜들, 신흥 SEC라든지 TCC 스틸 뭐 이런 종목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주가는 살짝 한번 눌렸다가 어제 그제 이틀 동안에 반등이 이쁘게 좀 잘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6만 원 정도만 이제 뚫어내면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그냥 N자형 파동이잖아요. 네. 이렇게 한번 눌렀다가 다시 이제 고점을 높이면서 상단을 좀 뚫어내는 이제 그런 흐름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TCC 스틸이 이제 독주하는 구조에 또 동국산업이라는 기업도 네. 하반기 때부터 이제 이쪽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한다라고 네. 그랬잖아요. 네. 니켈 도금 강판 이쪽 이제 시장에 진입을 좀 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형성되는 단계여서 네. TCC 스틸은 하반기 때도 분명히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원통형 배터리 할 때 그 싸는 도금 강판을 이제 TCC 스틸이 하게 되는데 테슬라가 원통형 배터리 포기했다 그럼 바로 드는 곳이 우리 삼성 SDI, LG 엔솔일 텐데 시세를 이틀 안 주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쭉 우리 국장을 보면 우리 코스피와 국장의 종특, 특징이 재료를 오히려 나온 날에 눌러놨다가 맞아요. 한 3, 4일 뒤에 그때부터 맞아요. 달고 가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삼성 SDI, LG 엔솔이 네. 한 이틀 이제 테슬라 재료 무시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TCC 스틸하고 한번 보시죠. 우리 코스피가 항상 그래요. 바로 반영을 안 해줘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네. 게 조금 전에 펩트론 리뷰해 주셨잖아요. 네. 펩트론도 사실 이제 노브노디스크가 중국에 승인받은 게 굉장히 호재였는데 네. 그날은 펩트론 주가가 빠졌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어저께 이제 네.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요즘에 너무 여러분들이 종목들의 수급이 워낙 빠르게 이제 순환매를 해버리니까 다들 오늘 뉴스 나왔는데 이거 아니면 아닌가 보다 싶어서 팔아버리고 네. 또 다른 걸로 옮기고 이렇게 좀 급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게 호재가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 한 달 있다가도 이제 반영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우리 코스피가 그래요. 맞아요. 이게 코스피가. 주가의 긍정적인 내용이냐 아니냐를 정확하게 네. 판단을 하셔서 긍정적인 내용이라면 믿고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네. 괜찮은 전략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코스피에 있는 주포가 우리 개인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처절하게 한다고 이렇게도 누가 해석을 올리는데 네. 항상 재료를 뜸을 들여요. 바로 안 한다. 그래서 오늘도 테슬라 원통형 배터리 포기한 부분, 자체 배터리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 이슈. 자 이제는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일발 종목인가요? 어저께 이제 LS 일렉트릭을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저께 시장 대비 그래도 강한 모습 보여줬고 결국에 지금 이제 미국 대선 토론을 앞둔 시점에서 네.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10시부터 네. 이제 시작이 됩니다. 90분 예. 동안 이제 치열하게 이제 공방전이 펼쳐질 건데 일단 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종이와 펜 하나만 들고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아예 상대방이 얘기하고 있을 때는 마이크를 꺼버리는 거는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 지난번에 하도 중간에 많이 껴들어가지고 요청을 했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교집합이 될 수 있는 게 좀 전력기기다라고 네. 말씀드리면서 이제 LS 일렉트릭이 좀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 이번에 이제 중국 때리기가 이제 둘 다 이제 교집합이 된 요소잖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더 하면 더 했지, 드러진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해외 우려 집단 관련된 규제가 더 강화될 거라는 관점에서 2차 전지, 에코엠 드림이라는 기업을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예. 전구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전구체 같은 경우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새로운 화학 조성으로 합성한 네. 네, 기초 물질인데요. 이게
양극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원가의 60%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지금 계속 전구체 쇼티지 얘기가 들려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2차전지 업황이 조금만 살아나고 또 테슬라 주가가 최근에 약간의 좀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양극재가 2025년 기준으로 이제 국내 생산량이 144만 톤인데 전구체는 58만 톤으로 반도 못 미치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구체 쇼티지가 더욱더 확대된다고 했을 때 에코앤드림이나 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기업들이 강력하게 좀 올라갈 수 있다. 최근에 에코프로 머티가 살짝 쉬어가는 것도 블록딜에 대한 어떤 수급적인 교란인 거지 지금 이제 대세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제 미국의 FEOC 해외 우려 집단 거기에 뭐 포함된 게 당연히 뭐 중국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러시아, 북한, 이란 순인데요. 사실상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중국일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래서 네. 핵심 간물 또 소재를 상당 부분 수입해 왔고 특히 전구체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을 해 왔기 때문에 우리 국내 생산량이 조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대체가 됐었는데 이제부터는 중국 우려, 중국의 어떤 규제가 더욱더 강화된다고 했을 때는 국내 전구체 생산량이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코엠드림이 4월 말에 사실상 120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어요. 네. 그럼 우리 국내 증시에는 항상 악재로 이제 반응하는데 네. 바로 이제 보름 만에 회복하면서 주가가 70% 상승합니다. 예. 유증했을 때 20% 빠졌다가 주가가 70% 가까이 상승을 놔주면서 지금도 2차전지 기업들 중에서 대주전자재료와 함께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만큼 전구체 쇼티지와 또 그리고 이제 국내 전구체 기업들의 앞으로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이제 수요가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기대감이 먼저 좀 적용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에코앤드림은 지난번에 1200억 가량의 유증을 한 부분에서 한 400억 정도는 이제 운영 자금에 사용을 하고요. 네. 나머지 한 800억 정도를 이제 청주 공장이라든지 또 새만금 공장의 증설 투자에도 적용을 해서 청주 공장은 연간 5000톤 그리고 새만금은 3만 톤에 이어서 2030년까지는 10만 톤까지 증설을 늘릴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뭐 유증에 대한 악재는 오히려 호재로 적용이 되는 모습이고요. 주가가 최근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미국 대선 토론, TV 토론을 처음으로 열리는데 거기에서 뭐 상대적으로 좀 빗나갈 수 있고 또 2차전지 업황이 살아났을 때 가장 먼저 또 상승을 또 견인할 수 있는 게 전구체 기업이다라고 좀 판단해서요. 에코앤드림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중국 대리기는 바이든, 트럼프 모두가 네.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아니라도 중국 규제로 가면 에코앤드림입니다. 가격 전략 네. 볼까요? 가격 전략은 일단 오늘 좀 변동성이 나올 수 네. 있으니까 예. 네, 5만 4천 원을 일단 매수가로 좀 잡고 네.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6만 5천 원 직전 고점 돌파를 봐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 때는 4만 6천 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앤드림. 전구체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양극재 가기 전에 전구체 막 똑같은 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양극재가 가는데 예, 전구체가 가는데 양극재 왜 안 가지?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게 되는 왜냐면 주가가 너무 좋아서 네. 그랬던 에코앤드림이기도 하고요. 에코앤드림에 붙일 네. 종목이 있다면은 논리가 이제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네. 이제 양극재 이 완성품을 만드는 것 자체는 판가와 이제 영향을 좀 미치는 거고 또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셀 기업이라든지 양극재 기업들은 분명히 이게 또 재고 자산의 이제 평가 손실에 대한 나온다. 이제 우려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양극재 전구체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에코앤드림이 작년 상반기 때 이렇게 이제 지금 전구체 공장 설비 증설하느라고 유상증자 하잖아요. 네. 이거 바로 상한가 갈 재료예요. 그만큼 덜 갔다. 그렇죠. 네. 성장하는 쪽에서 이제 이런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대규모 투자를 하는 거는 길게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호재가 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저는 이제 붙이고 싶은 기업은 네. 오늘 계속 이제 아까 제가 TCS 스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차 전지 쪽은 아직은 이제 개별 이슈, 개별 모멘텀을 네.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술 트렌드가 바뀐다라는 이제 측면에서 저는 이제 CNT 도전제, 나노 신소재, 네. 나노 신소재도 차트 보시면은 최근에 단기 급등이 한번 나왔었다가 네. 주가가 이제 U자형으로 쭉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어저께 또 반등 시도가 들어오다가 밑꼬리가 이제 조금 길게 좀 달리기는 했는데 어쨌든 눌림목 구간에서 12만 원 정도에서도 나노 신소재도 충분히 이제 14만 원 보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대응을 좀 해볼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네. 2차 전지 종목들 분명히 관심을 좀 가지시되 네. 아직까지는 이렇게 큰 쪽보다는 산업의 이제 업황을 이제 타는 종목들보다는 이런 이제 개별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보다가 이제 업황에 대한 이제 얘기들 그리고 저는 이제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 2분기 실적 발표 끝나고 나면 네. 이제 모든 네. 악재는 이제 네. 다 주가에 반영이 네. 됐다라고 네. 봐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고 이제 어닝 쇼크 딱 나오고 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악재 소멸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I
저는 삼성 SDI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아, 지금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주가도 그렇고 아직까지 뭐 테슬라든 뭐든 시세를 하나도 반영 못했는데 또 언급도 우리 해주셨죠. 네. 하여간 싹 다 밀고 나면 네. 새롭게 시작하는 또 약속의 7월을 좀 기대해보자. 삼성 SDI도 팁으로 했습니다. 오늘의 일발 좀 정리를 하면요.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이 루닛. 여기에 붙이기 종목이 파로사이 바이오였고요. 네. 준호 매니저의 일발이 에코앤드림. 여기에 붙이기 종목은 나노신조제 조전제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일발 종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